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매우 중요한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근본 이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각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요약해보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을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런 매를 맞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성품,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징계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달게 믿음 가운데에서 신뢰하면서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현재 우리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매우 와닿고 실제적인 이야기겠죠. 먼저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 비우심을 당하고 혹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을 주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엇인고 하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뭔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11장을 통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들 중에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쫓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20년 동안 사람의 비웃음을 차오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아라. 가장 귀한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행동을 생각해 보아라. 애굽의 왕궁에 부유한 삶을 던져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생각해 보아라. 그 이외에도 이사야, 톱질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그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주로 우리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 화를 내는 성격,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것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화를 내고 폭력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아주 이기적인 나의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성적인 범죄, 성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쌓아놓던 명예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무거운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이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무거운 것, 어찌 보면 이 무거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상처받은 것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상처받고 주로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상처받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한테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벗어버리자. 이걸 붙들고 생각하면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벌컥벌컥 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혹은 낙담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거운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에 상처받은 것, 또 얽매기 쉬운 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인 것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하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뛰는 거 보았습니까? 그거 거치장스럽죠. 그런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팬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가볍고 땀을 잘 받아들이는 이 그 티셔츠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경주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 있는 남들 앞에서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모든 그런들 앞에서 내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다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10km와
30km 정도에서 온다고 합니다. 뛰어도 뛰어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속에 조바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피곤함과 괴로움도 다가옵니다. 이걸 잘 이겨내지 못하면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힘들어요. 1등은 고사하고 완주도 못하는 거죠. 저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 아세요? 사실은 처음입니다. 첫 3일, 하루는 괜찮은데 3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정말 배고프고요. 어떻게 그렇게 전에는 못 맡았던 냄새가 그때 따라 맛있는 냄새가 자꾸 내 코를 향해서 코를 찌르는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만 먹고 그러면 40일 금식 끝나잖아요. 이렇게 저는 금식을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고요. 그냥 무상태에서 그냥 힘들고 외롭기만 합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나는 생각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외로움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0일 금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이야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무거워 그때 금식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양복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누울 곳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처소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선수와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거 자꾸 생각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인내하는 것, 참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1절에도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자. 그죠?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참으신 자를 생각하자. 예수께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자. 예수께서 참으셨다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성품.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외로움도 참고 배고픔도 참고 마음의 상처를 싹 벗어버리고 그것도 또 그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참고 대항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참는 사람은 침묵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도 한 바퀴 3일째도 한 바퀴 나흘째도 한 바퀴 다섯째도 한 바퀴, 여섯째도 한 바퀴,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 때 여리고 성 위에서 여리고 군인들이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 힘이 없어 그러지 너 그렇게 돈다고 해서 너희가 이길 것 같으냐 야 덤벼와 와봐라 이렇게 비웃을 때 침묵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까지 이야 참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인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난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할 때 자손이 태어나기까지 보는 것도 다 볼 수도 없는 그리고 그걸 보지도 못한 채 죽어 있을 때 그 평생 동안 인내했던 걸 생각해요.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서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로처럼 그냥 소돔 고모라에 가서 비싼 이탈리안 가구를 사가지고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멋있는 풀장도 만들고 바베큐도 하고 그거 다 집어치우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에서 장막에서 거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냥 묵묵히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델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죄인들의 거역을 인내로 참아내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다. 마라톤 할 때 그분들에게 가장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물어봤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에게 물어볼 때 제일 선두에 가는 사람이 가장 외롭고 가장 인내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등으로 가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잡겠다는 목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제일 앞장서는 선두는 사실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비웃음을 당할 때 배고픔을 당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 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증인들을 바라보라.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 앞서간 분들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인내로서 이겨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삶을 본받아라. 특별히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을 자꾸 쳐다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지만은 순종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낙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할 때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우리의 믿음도 시험해 보시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징계의 의미를 알아라는 것이죠. 그 징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독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양쪽 집은 다 부유한데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에게 한마디만 말이죠.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는 독일 유학생을 잘 보낼 수 있는데 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분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때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물질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부모를 의지하냐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저는 바로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독일의 6년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분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육체의 아버지가 채찍질을 하고 야단을 쳐도 우리는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질하는데 하나님께 막 원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낙망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금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바른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로운 기준, 자비의 기준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기건을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는 자기 뜻대로 말 안 듣는다고 역정을 내고 좀 잘못된 방법으로 징계하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빛과 소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성품 보세요. 화 잘 내는 성격이 있죠. 게으른 성격이 있죠. 뭐 그 이외에도 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성격이 있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효과와 근원적인 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해서. 무슨 사랑입니까? 하면 너를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부지런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를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체다카의 의미입니다. 체다카라는 건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야. 그래서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징계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또 기자는 이야기할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낙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아니요. 털털 털고 일어나세요.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징계하시지만 나를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래 나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내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아, 내 성품을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방향에 똑같은 방식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사업이 망하게 하신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성품이 나쁜 사람 그 성품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건 성품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때 낙마하고 넘어져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 안에 무슨 성품이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샬롬이 사라지고 있구나. 평강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분명히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돈이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인내로서 이겨낸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낸다?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나 자신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벗어버리고 상처도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모든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낭망한 심령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